시청자 여러분, 비포 장산길을 덜커덩덜커덩 내려가고 있습니다. 사는 게 왜 이렇게 바쁜지. 갑자기 이 구독자님을 네, 잠깐 만나러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, 여러분. 요즘도 이런 비포장 산길이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 같은데. 구비진 산골은 아름답게 쭉 산을 따라 돌고 있고,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
새로운 산길을 하나 찾게 되면은 또 거리를 그만큼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. 가을에는 가을대로, 눈 쌓인 겨울은 겨울대로. 그래서 택시 일하면서도 영상을 찍지만은 쉬는 날에 낯선 길, 아름다운 길, 산길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합니다, 여러분. 우리나라의 산길이 참 아름답다,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, 생전 처음 들어간 산길을 가다 보면 기가 막힌 아주 그런 경치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유튜버한테는 산길을 많이 이렇게 눈에 담아두는 것도 그냥 쓸데없이 끄떡거리 생기는 건 아니다,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, 저놈은 참 쓸데없이 산에 저러고 다니는데 저거 뭐 기름때가면서 할 일도 앵간이 없는 모양이네, 뭐 이런 식의 댓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,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. 저는 이런 예쁜 길을 이렇게 알아놓게 되면은, 자, 여름에는 비아미를 찾아올 수 있지요, 가을에는 단풍을 찾아올 수 있지요, 또 겨울에는 하얀 눈이 덮인 설경을 볼 수 있으니 어찌 쓸데없는 행보다,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곳곳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실로 가관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면서, 아, 이 주변에 물 흐름이 아주 이쁘네. 물 흐름이 아주 이뻐. 어디 예쁜 댕댕이들이 있던데, 댕댕이. 산골에 좋은 물 실로 맑기도 하다.
물 막네, 물 말다.